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땍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새벽 저희를 불러 주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좋다 싶으면 어느샌가 세찬 바람으로 옷깃을 여미어야 할 때가 있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때론 평안하지만 어느 때엔 생각하지 못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진로 문제로 또 꼬이고 꼬이는 일터의 일들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놓치지 않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단하고 힘겹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모든 선택과 결정과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백화점이나 마트에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전과 컴퓨터 코너에 유독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요. 이유를 물어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전을 바꾸는 일들이 생겼고 또 온라인 계약 때문에 이참에 컴퓨터를 바꾸거나 새로 구입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가전 브랜드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낸 적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이 문구가 생각나는 또 분들은 특정 브랜드가 생각이 날 터인데 제가 어떤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전은 한 번 구입하면 적어도 수년은 사용하다 보니 선택의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수년 아니 수십 년을 좌우한다면 그 선택의 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듣고 따라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광야 끄트머리에 지금 느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당부합니다. 그 내용이 보아하니 1절부터 나오는데요.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직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또 그렇게 체험할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 이후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또 순종해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세대로서 그 어떤 다음 세대보다 사명을 느끼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 모세는 과거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무엇을 듣고 따라가야 할지를 권면합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 4절 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과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그 애굽 사람들을 덮어 멸했던 사건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넓은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다담과 아비람은 현재 머물고 있는 광야를 보니 오히려 이집트 땅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긍정적인 일과 그리고 광야 땅에서 다담과 아비람이 보여주었던 그런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해줘서 그들에게, 우리 이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이후 세대들에게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총에 대해서 이전 부모의 세대, 그 부모 세대의 순종이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들었다면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할지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순종을 잘한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기대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린 잘 못해도 다음 세대가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미루지도 말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그 이후 세대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책임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세대는 스스로 선택하고 반응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으며 이 광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보다, 특히 앞으로 그들의 뒤를 이을 이후 세대보다 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이니까 모세는 이들에게 순종의 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8절에서도 1절의 말씀을 중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8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에서 살아갈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듣고 따르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께서도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물로 주시는 땅은 어떤 곳인가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애굽 땅, 이집트 땅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땅에 물을 대는 방법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그 땅은 사막 기후이다 보니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발로 수고해야 됩니다. 이집트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디오피아에서 흘러오는 나일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는 많은 수고를 하지 않고 밭에 물을 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발로 강에서 물을 퍼 올려야 했습니다.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물이 풍부하여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으며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든 오히려 이집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훨씬 비교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땅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곧 얻게 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해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켜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가 항상 함께하는 특별한 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왜 이렇게 좋은 땅을 마다하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돌아온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형편없는 이집트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땅으로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와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 견주어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일을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 왔으니까 그게 확실하며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그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믿음보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그때 주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시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